한편 생활관에는 태권도 단증 보유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태권도 승급심사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소방도구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한 번에 또 무리하게 한다고 두 개, 세 개씩 들다 보면은 떨어뜨려서 파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거를 지금 이 생활관 건물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판초 위에다가 요걸 하나씩 얹어가지고 한 번에. 안 돼, 안 돼.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게 요령을 펴면 안 되고, 하나씩은 육군에서 내려온 그 정법을 따라야 되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게 제시했잖아. 두 개 아니면 혹은 하나만을 해라.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 뿐이야. 아니지. 지시한 대로. 육본에서 그냥 그대로 꾸준히 걸 해야 된다. 육본에서 두 개씩.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테라스에서 만나는. 원래 컨디션 좋으십니다. 왜냐면 컨디션 좋으실 때 이쪽에 광대가 싹 열리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4층. 예. 렛츠고. 4층으로 광대가 확 열리십니다. 군대 소화기는 5와 10을 잘 맞춰야 된다니까. 네, 체력. 대대님께, 형님, 단교. 오케이. 자, 있어라. 니넨 열어야? 조심히. 아침에 구보도 열어야고. 김수로 상병의 소화기 군기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소화기를 뒤집어 나는 소리를 듣고 분말 가루의 침전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모래소리가 무슨 바닷소리 같습니다. 그지? 천이병 건 그렇지? 예. 내 거는? 다들 열심히 점검 중인데요. 그 와중에 소화기 소리에 빠져있는 한 남자. 진짜 바닷소리 같습니다. 그 모래... 야, 불량품도 닦았어요, 이제. 야, 애가, 얘는 많이 하자네. 국군 수도병원 가야겠는데. 거의 장애가 심각해. 어우. 일단 성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너덜너덜해졌다. 훈련을 많이 뛰었네. 그럼 얘는 육군 수도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해. 어우, 이거 운반조차 힘든데, 지금. 그래도 MRI 다 찍어봐야 되니까. 아, 이거도. 얜 CT는 해야겠다. 얘 좀 팔 쪽이 좀 흔들거리네, 자식. 모든 훈련에 열애시키고, 이 내에선 특별 보호를 하도록. 알겠나? 예. 응.